안녕하세요. 성질 순리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오늘은 연풍순교성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짧은 영상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네, 저는 지금 연풍성지에 와 있습니다. 지금 머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밖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인트로를 밖에서 찍었는데 아마 그 인트로를 찍은 영상이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차 안에서 한 번 더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연풍순교성지는 경상도와 충청도 사이에 있어서 피신하는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최양업 신부님, 깔레 신부님도 이곳을 거쳐가셨고요. 초기 교육 때부터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곳입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을 보시면서 마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탬프는 성당 앞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연풍순교성지의 기호는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충청도와 경상도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유로 교들은 박해를 피해 이곳에 모여들었고 다시 퍼져나갔습니다. 신앙의 길목이자 교차로를 표현한 기호입니다. 이곳 연풍은 경상도와 충청도를 잇는 교차로 역할을 하면서 또한 신앙 성조들의 보금자리인 교촌이었습니다. 1866년 병이 박해 때 수많은 교우들이 이곳에서 체포되어 순교하였습니다. 성전 좌측에는 황석도 루카성회를 비롯하여 순교자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제대와 십자가 그리고 순교 현양비가 보이는 이곳은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했던 치명터입니다. 황석도 루카성인은 연풍 병방골 부유한 양반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문을 드높일 거라고 기대했던 아버지의 소망에 따라 열심히 글공부를 했지만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도중 주막에서 천주교 신자를 만나 천주교를 접하고 교리서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천국으로 가는 과거에 급제했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분노하며 작두를 마당에 놓고 천주악을 버리던지 작두 날에 목을 맡기던지 하라고 하였습니다. 황석도 성인은 결코 진리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라며 작두 날에 목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후 부친은 성인을 배교시키려 노력했지만 몇 년을 벙어리 노릇을 하며 버텼고 결국 천주교를 반대해온 부친을 설득하여 온 가족이 입교를 하게 됩니다. 페롱 신부의 한문 선생이면서 전교회장 임무를 수행했고 베르네 주교를 도와 회지 직지 원고를 썼으며 다빌리 주교를 도와 번역 출판에 힘썼습니다. 평생을 아내와 동정부부로 살며 교회에 헌신했던 성인은 병이 박해 때 다빌리 주교, 오메트르 신부, 위행 신부, 장주기 회장과 함께 충청도 갈매못에서 순교합니다. 1984년 5월 6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식에서 성인 품에 오르십니다. 갈매못에서 함께 순교하신 다섯 분의 성인상입니다. 좌측부터 황석도 회장, 오메트르 신부, 다빌리 주교, 위행 신부, 장주기 회장의 모습입니다.
성인들이 올라가 있는 돌은 서울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갈매못으로 끌려가던 중 잠시 쉬어갔던 바위입니다. 실물은 현재 절주산 순교성지에 있습니다. 다섯 분의 성인에 대해서는 갈매못 성지편과 실리 성지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향청은 조선시대 지방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기관입니다. 연풍향청은 일제강점기에는 주지소로 사용되었으며 1963년부터는 천주교 공소로 쓰였습니다. 오늘은 연풍순교성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들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랜선으로 남아 저와 함께 성지를 순례하시면서 주님을 향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